제가 뚜벅이 이제 한지 3개월, 4개월째 되는 것 같거든요. 조금씩은 적응이 된것 같습니다, 이제. 걷는 건 이제 힘들지 않거든요. 이제는 조금 더 요령을 찾아서. 많이 늘었어요, 요령이 조금. 근데 지금 아직 버스 노선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착착착 이렇게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거든요. 이제 조금씩 공부해보고, 제가 또 공부하는 거를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더 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순요리 전문 채널 탁대리 TV의 탁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5일 화요일이고요. 저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내 건물을 하고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고 나왔습니다. 새벽 되면 조금 그래도 쌀쌀하긴 해요. 아직 지금 현재 시간 9시 22분이고요 조금 일찍 나오려고 했는데 오늘도 좀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나오게 됐네요. 요새 월요일날 어제 정말 일이 없더라고요. 일이 정말 없어가지고 고생고생 진짜 많이 꾸역꾸역 타고 간신히 들어왔었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오늘도 좀 힘든 여정이 예상이 되는데, 혹시 주말을 제외하고는 월화수목까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그쵸? 그래도 끝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타트를 갈산동에서 했었는데 좀 다시 바꿔서 중동으로 한번 건너가 보려고 합니다. 네, 현재 지금 10시 28분입니다 여기는 상동이고요. 중동으로 건너가려다가 조금 늦은 관계로 그냥 상동에서 대기했는데 역시나 없습니다. 자, 여기 바로 옆에 제니스에서 군포 3번 가는 거 3만원짜리 일단 콜 잡았습니다. 일단 빠르게 3번으로 가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콜 진짜 없네요. 현재 시간 10시 57분입니다. 여기는 3번역이고요. 어둡네요. 여기는 원래 콜이 많이 없어서 가끔 하나씩 올라옵니다. 여기 인천 들어가는 콜들이 좀 보이긴 하네요. 근데 여기보다는 군포 이쪽에서 올라오는 것 같고, 군포를 넘어가려면 여기 언덕을 하나 더 넘어가야 되는 거라서 군포는 좀 힘들고요. 저는 금정 쪽으로 일단 나가보려고 합니다. 금정으로 가야죠. 장비를 탈 때도 그랬고 또 뚜벅이를 할 때도 그랬고 3번에서는 좋은 기억이 많이 없습니다. 네, 현재 지금 11시 12분입니다 방금 콜을 잡았습니다. 근데 조금 거리가 있어서 지금 킥보드로 이동 중에 있고요. 금액은 4만원짜리 수원 화서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법인콜이고요. 빨리 건너가서 일단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이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 있는 거 어떻게 잡았어요. 일단은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1시 54분입니다. 여기는 화서역 파크 프루지오고요. 자, 여기서 조금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 바로 옆에 정자 3동? 여기 먹자골목이 하나 있긴 한데 그쪽보다는 저는 일단 화서 북문 쪽으로 일단 이동을 하려고 그래요. 화서에서 북문 쪽. 여기 옆에가 스타필드거든요. 없습니다. 금액 좋으면 가야 되고요. 지금 시간에 제가 노릴 수 있는 거는 잘 주는 거, 금액 많이 주는 거, 아니면 짧은데 이동할 만한 거, 다음 콜지로 이동할 만한 거, 뭐 이런 것들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기서 가격 좋은 거라고 하면 아마 동탄 가는 거 조금 가격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가 됐든 일단 콜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현재 시간 12시 2분입니다. 방금 콜 잡았습니다. 자, 여기 제가 내린 곳에서 바로 길 건너편에서 영천동 가는 거 29,000원짜리 콜이 올라와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영천동도 그래도 콜이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는 동네라서 이동을 해도 괜찮고요. 거기서 동탄 북강장이나 양강장 가는 버스가 늦게까지 있거든요. 심야버스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괜찮은 것 같고요. 금액이 29,000원입니다. 조금 아쉬워요. 네, 현재 시간 12시 42분입니다. 저는 화성 영천동 네,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오긴 왔는데 여기 바로 옆에 동탄 여기서 지금 떴는데 제가 지금 나가는 게 좀 애매해서 여기서 2.6km 나오네요. 여기 조금 멀죠. 타구역까지 갈 수 있는 게 이렇게 나가봐야지 알기 때문에 못 잡네요. 자, 아무튼 저는 영천동으로 들어가서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잡아볼까요? 잡아보고 법인인 콜이라서 안 빠지거든요. 오금동 4만원. 여기 앞에 킥보드 있네요. 요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통화해 봐야겠네요. 네, 현재 시간 12시 57분입니다. 방금 콜 잡았습니다. 자, 방금 제가 잡은 콜은 여기서 오금동 가는 거. 네, 오금동 가는 거 4만원짜리 콜이고요. 여기서 법인콜이라서 이게 안 빠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잡았고요. 지금 연락드리고 한 10분 걸린다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왔고요. 여기 바로 앞이네요. 네, 현재 시간 1시 40분입니다. 저는 여기 송파 오금동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바로 좀 올라가면, 이쪽인가? 올라가면 방이역이에요. 그 들어가면 이제 방이동이고 이쪽으로 가면 가락동이고요. 그 딱 중간 지점에 지금 딱 껴 있습니다. 방이동 쪽으로 일단은 이동을 할 계획인데 가서 분위기가 이렇게 뭐 나올 만한 분위기가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강남 쪽으로 건너가서 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을 것 같아요.
아, 문정동에서 콜이 좀 나오네. 아,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가락동 쪽으로 이제 갈까라고 이제 네, 항상 그 갈팡질팡하죠. 1시 40분 2시 반 요렇게까지도 가락에서 콜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화요일이라서 아, 방해가 날까. 늘 고민해요. 맨날 일을 해도 항상 고민합니다. 항상. 그리고 분위기가 또 달라요. 그때그때 주말쯤 가면은 확실히 방이동이 좋은데 평일이니까 가락동으로 갈까? 뭐 이런. 에이, 아무튼 자, 일단은 콜 나오는 거 한번 살짝 지켜보고요,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7분입니다 자, 여기는 방이동이고요, 방금 여기서 콜 잡았습니다. 도착지는 인천 송도고요, 금액은 55,000원. 네, 바로 잡았습니다. 와, 그래도 여기서 한 콜씩 나오는 것 같아요. 한 콜씩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있어 보니까 뭐 고향 가는 것도 올라오고 이천도 올라오고 막 여러 곳이 다 올라오네요. 그래도 저는 인천을 잘 잡았습니다. 전 들어가면 송도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송도 끝일 수도 있고 어딜지도 몰라요. 일단 어떻게 됐든 거기서 저는 옥년동으로 빨리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복귀콜 한번 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3시 23분입니다 와, 또 열받네.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10분을 넘게 돌았어요. 아, 간신히 주차를 했는데 와, 여기는 지하 2층이 없어가지고 송도에도 지하 2층이 없는 데가 있네요. 옆으로만 넓게 그냥 되어 있어서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와, 그리고 그 주차를 잘못하면은 강력 스티커를 붙여놔가지고 아무데나 주차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끝까지 막 뒤져가지고 겨우 찾아냈어요. 아, 근데 여기 너무 힘드네, 주차가. 손님은 또 취해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자, 아무튼 다 끝냈고요. 자, 이제 저는 여기 옆에가 이제 트리플 스트리트인데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여기서 주차하면서 시간 다 뺏겨가지고 빠르게 옥년동 쪽으로 건너가서 거기 근처에 일하시는 분들 마지막 퇴근하는 거 하나 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4시 8분입니다 여기는 해양경찰청 송도 해경 뒤쪽 목적물 모이고요. 자, 여기서 건너가려고 그랬는데 자전거가 조금 그 연결이 안 돼서 직후가 중간에 끊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려볼까 하다가 버스 노선 확인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서 콜이 뜨네요. 한국동 가는 거 18,400포인트 아, 조금 아쉬운 금액인데 23,000원 이 정도? 아, 추워. 18,400포인트 자리 꼬리 텄습니다. 네? 어디요? 아, 예, 맞아요, 사장님. 네, 바로 앞에 계시네요. 저는 일단 상곡동 가는 거 18,400포인트 자리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곡동으로 가시죠. 네, 현재 시간 4시 40분입니다 저는 지금 상곡동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 집 한 10분 정도면 갑니다. 네, 여기 근처에 있는 공유 킥보드 찾아가지고 타고 가면 10분이면 들어가거든요. 저희 옆 동네. 잘 들어왔죠? 확실히 일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조금 운이 좀 좋았다고 그래야 되나? 잘 맞았습니다. 마지막에 이 복귀콜 진짜 운이 좋았죠. 이렇게 자배를 받는 건 운이 좋은 날이거든요. 오늘은 좀 그런 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근데 확실히 월화수 힘듭니다. 목요일까지도 힘들고 그래도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출근을 매일매일 하면서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작년 같지 않은 연말인데 뭐 매년 연말이 힘들어져요. 언제까지 계속 힘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맨날 힘들다 안 된다만 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안 돼도 나와서 하고 부딪혀 보고 막 이러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퇴근 갑시다.